이거는 이렇게 엉덩이가 보이네. 내일도 보이나요? And a trend I hate is like 좀 그렇게 입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We are back in Hanamdong after some much requested what are you wearing in Seoul. So this is episode 3. I can't believe we've already done 3. And the reason we're coming back here is because it is amazing weather today and we just know that there are going to be so many fashionable people out in the streets. So should we go as per usual? What are we wearing today? Molly, would you like to talk about what you're wearing? Oh my god, I don't know where this is from. It's Urban Cargos, which you might have seen in our last video. And these amazing vintage cowboy boots. My bag is from my mum. I'm wearing this beautiful flared shirt from COS. I've got these customized Tommy Hilfiger denim dungarees on. I got this beautiful bag from... Oh, you wore that in the first video? Yeah, I wore this in the first video. I'm actually currently using this as a camera bag because it's the perfect size. And I got these beautiful boots from Mac Mock from W Concept. So, should we get going? There's loads of people outside right now just begging to be interviewed, so... Let's go bother some people. Yeah! 같이 가실래요? I'm gonna go down the back streets to have a little warm-up. The great thing about this video is we're gonna see a transition from winter to spring outfits. 이분부터 시작할까요? 네. 네. 오늘 뭐 입으셨는지, 왜 입으셨는지, 왜 좋아하는지 등등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쵸? 근데 저녁이 춥더라고요. 네. 그래서 쭉티 입었는데 이거는 갤러리 디파트먼트 네, 알아요. 제품이고 네. 그리고 바지 오늘 흰색 그냥 입고 싶어서 입었는데 맞아요. 새로 산 건데 그쵸? 이거는 이렇게 엉덩이가 보이네. 엉덩이 디젤. 이거는 팔라스 제품이에요. 네. 그리고 포인트로 디젤 네. 그냥 벨트 네. 갈색깔 아 이것도 이거 네, 아, 요즘엔 키링을 좀 좋아해서 네. 이건 휴먼메이드. 휴먼메이드. 네. 오. 그리고 신발은 발렌시아가. 발렌시아가. 신었고 안경도 발렌시아가 있어요. 선글라스도 발렌시아가고 모자는 이것도 어디 제품인데 제가 이름을 모르겠어요. 더현대 스컬프 매장에서 산 네. 거고. 네네. 그리고 액세서리는 크로마츠. 네. 네. 어 이뻐요. 아 네 디젤 거예요. 네, 디젤 갈색. 아. 검은색 매려고 했는데 뭔가 검은색 매면은 살짝. 뭐 쎄생 느낌인가? 네, 네, 그래가지고 그냥 브라운으로 해서 이뻐요. 네, 그래 되게 클래식이시. 네, 맞아요. 그리고 이 티셔츠 좋은 게 네. 리버서블이어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또 뒤집으면 또 네. 다른 거랑 약간 하나 가지고 다른 옷 입는 느낌. 네, 네, 네. 디테일 많이 있는 아웃핏이 아,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요새 뭐 좋아하는 트렌드나 뭐 연예인의 스타일 좋아하는 거 있으실까요? 요즘에는 힙합 스타일도 되게 좋아하고 네. 캐피탈 네. 브랜드 네, 네. 많이 일본 좋아요. 브랜드죠. 네, 네. 네, 네. 아, 요즘 좋아하는 트렌드. 저는 트레이닝복을 좋아해서 그냥 트레이닝복에 입어도 괜찮은 네. 상이나 뭐 이런 걸 찾거나 그리고 뭔가 축구 스타일도 인기 많아진 것 같아요. 그 발렌시아가 그런 아, 네, 맞아요. 티셔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좋아요. 네. 네, 좋아. 그러면 오늘 한남동에 오는 이유 뭘까요? 아, 오늘 그냥 날씨 좋은데 집에 있기 좀 그래가지고 네. 그냥 일단 나와본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신발부터 시작할까요? 아, 신발은 저희가 그 빈티지 뭐지? 동묘에서 구매했어요. 네. 오, 동묘 네.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네, 제가 빈티지 엄청 네. 좋아해가지고. 네, 저도 캐보이 부츠. 아, 예쁘다. 매칭, 매칭. 진짜 예쁘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팬츠는 네. H&M 거고요. 이거 어디 건지 알아냈어요. 사이건지아라는 네. 브랜드인데. 특이하네요. 네, 디자인이 이거랑 네. 카키 색깔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옷 자체가 그 거기 브랜드가 그래서 제가 또 브라운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매치를 해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방도 아 이거는 가방은 돌체인 가바나 빈티지 너무 너무 이뻐요. 이고요. 와우 헤드셋은 보스 거 이것도 헤드폰 액세서리 같네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끼는 거 네. 이거 귀찮아가지고 그냥 네. 걸어본 거긴 한데
그리고 네. 제일 중요한 거 네. 네일. 아 네일. 네일도 보이나요? 네일도 여기까지. 포인트예요. 아, 네. 네일도 이렇게. 네일 확실히 포인트예요. 네. 되게 Y2K 느낌이라서. 네, 네 좋아요. Y2K 제가. 언제부터 뭐 좋아하기 시작했을까요? 한 그래도 한 1년 넘게 좋아하게 네. 된 것 같은데. 네,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좋아하는 이유? 제가 일단 빈티지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네. 워낙 네. 그래서 아마 더 뭔가 그 매력에 빠져 버린 것 같아요. 네, 저도 Y2K 좋아하는 느낌 뭔가 재밌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재밌게 입을 수 있게 맞아요. 그런 맞아요. 바이브예요. 너무 평범하지 않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똑같은 질문 할게요. 뭐 한국에서는 좋아하는나 싫어하는 트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좋아하는 트렌드 요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Y2K 네. 스타일 정말 좋아하고 그다음에 좋아하지 않는 거? 네. 딱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네,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스타일이 진짜 멋있어요. 혹시 오늘 뭐 입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빈티지 좋아해서 오 저도 네, 이것도 빈티지샵에서 샀고 자켓도 빈티지샵이고 와. 티셔츠도 빈티지샵이고 네, 혹시 그 뭐 네. 자주 가는 빈티지샵 한번 추천해도 될까요? 저는 동묘가요. 동묘 아세요? 동묘 너무 좋아하고 아주 예쁜 것을 찾을 수 있고 네. 엄청 싸잖아요. 맞아요. 가방이 아주 예뻐서 가방은 마르지엘라 약간 시크한 것 같아요. 아, 어떤 메탈릭 포인트. 저도 집에서는 그 메탈릭 신발 있는데 아. 뭔가 뭐 전바지나 막 티셔츠 입으면 뭐 뭔가 시크한 포인트 있잖아요. 아 그리고 혹시 부츠가 그 빈티지였죠? 네. 혹시 어디에 사는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이것도 동묘에 샀던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네. 와 대박. 꿀팁이요. 세일 기간이 있어요. 오 진짜요? 네 브랜드처럼 똑같이 이제 계절 바뀌고 할 때 이제 세일을 많이 해서 그때 엄청 싸게 많이 사는 거예요. 아 진짜예요? 네. 한번 여름에 한번 가야겠네요. 와. 네. 아 그리고 혹시 오늘 한남동 오는 이유가 뭐이실까요? 아 동생이랑 놀러 나와가지고 아 동생이 만나려고? 이미스에서 갔다. 아 진짜요? 아무것도 못 사고 나왔어. 아 끝났도록 하겠네. 아.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요새는 한국에 뭐 좋아하는 트렌드나 아니면 싫어하는 트렌드 있나요? 그런 거는 잘 못 따라해가지고 트렌드 잘 못 네, 따라요. 옛날부터 빈티지를 좋아해서 그냥 저는 제가 입고 싶은 대로 많이 입어서. 아 그니까요. 그 빈티지 좋아하면 트렌드 별로 상관없죠. 아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네. Yeah, so if you could just tell me what you're wearing and like why you decided to wear it. Okay, so I'm pretty sure that this is Zara, and this is from I think it's an English brand. What's it called? Like, I think it's Jaded London, right? Oh, okay. Jaded London. I got my Crocs. I love my Crocs. She's a recent converted. Yeah, I've Croc converted girl. Recently. Yeah. And they're obviously they have to be the platform Crocs. The platform yeah. Crocs. Yeah. And then this, I'm pretty sure I thrifted this. And this is my mum's bag. Yeah. From the 90s. Parents vintage. Yes. Is always the best. Can't beat that, right? Yeah. And I've got like these little gems on my face. Yeah. On your face. You look so gorgeous. So I got these on. I'm obsession lately. Yeah. So what was the vibe today? Like, what was when you were about to dress up? You're like, what am I going for? I think the vibe was like cool breeze. Cool breeze. I like that. You can tell that. Yeah, you can tell she's an artist. Cool breeze, and then obviously it's really hot because it's a leather jacket. So I'm regretting my choice now. Oh yeah, hot take. Hot take. Okay. What's a trend that you really like, and then what's a trend that you don't really like right now in Korea? Okay. I think the trend that I like is I'm seeing like a lot of mini skirts. Oh is that a thing? Yeah, like the mini skirts. Yeah, the mini skirts, which you know I don't usually do, but I'm thinking about doing that. Yeah, you do that, and a trend I hate is like there's a lot of trends I hate. Yeah. She's very opinionated. But I think the main one has just got to be like
oversized shirts. Mm. Like the women who wear oversized shirts, but I'm just not about it. Yeah. Don't like it. Yeah. So you're actually the only one today who's been like, I don't like this. I can give you more. Yeah. What do I do for a living? Yeah. Okay, I want to say I'm an artist, but I haven't debuted yet. So I'm a model, currently modeling, and I'm working on my first debut single that's going to be out on Friday. So have a listen. Yeah. Yeah. It's going to be on Spotify, Apple, SoundCloud, YouTube, everywhere. So. There's a pop-up around here. Yes, we're looking for it. We're looking for a pop-up around here that came out recently. I think it's up there. I think it's up this way. Yeah. It's all like vintage stuff.전에 봤는데 스타일이 너무 멋있어서 간단하게 뭐 입으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그냥 나시, 그냥 9,000원짜리 보세 나시고요. 좋아요. 이거 벨트는 마스터피스에서 구매한, 이 매장에서 구매한 네, 이거 뭐라 하지? 스터드 벨트. 좋아요. 이런 네. 약간 색깔 포인트 아주 예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막걸리. 이거는 루이스 레더라는 키링. 이거 영국 브랜드인데요. 네, 맞아요. 저는 영국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저희가 셋 다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고. 오. 이거 바지는 이거 재팬 메이드 일본에서 제작된 에비수 바지고요. 좋아요. 네, 저는 신발은 그냥 이태원 어디지 거기? 아, 그 카우보이 샵. 맞아요. 샵. 네. 아, 네. 어디? 모네오. 네, 저는 끝이에요. 아, 모자도. 아, 모자는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바로크라고 이태원의 브랜드 하시는 형님이 만드신 제작된 모자입니다. 그러면은 빈티지 스타일 아주 좋아하는 편이신가 봐요. 네, 빈티지 스타일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요. 이 모자는 마스터피스에서 판매하는 빈티지 아, 모자고요. 좋아요. 네. 그리고 이 옷은 이 옷도 이 브랜드 그 이세미 아케. 신발은 그냥 반스. 네, 밴드. 네. 너무 클래식이죠. 네. 좋아요. 바지가 리바이스인데요. 이제 빈티지 리바이스라서 좀 빈티지스러운 일부러 좀 더럽게 입고 좋아요. 작업할 때도 많이 좀 착용하려고 하고 있고 더 좋아요. 조금 빈티지한 그런 매력을 가미하고 싶은 그런 게 있고요. 저도 그 네. 집에서는 빈티지 리바이스 있는데 네. 현재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새것도 새거 나름의 이제 매력이 있지만은 네. 또 뭔가 리바이스 자체가 브랜드가 이제 그 미국에서는 광부들이 먼저 이렇게 입기 네. 시작한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 이렇게 브랜드의 그런 역사를 알면은 또 되게 더 매력적으로 입을 수 있는 것 같고 딱 네. 그러니까요. 네? 좋아요. 네, 셔츠는 제가 국내 되게 좋아하는 그 브랜드 중에 하나인 디아프바인이라는 브랜드에서 네. 한 7년 전? 8년 전에 나왔는데 제가 너무 사고 싶어서 계속해서 이제 당근마켓에서 이제 검색을 하다가 네. 좀 좋은 가격에 2만 원인가? 그때 그렇게 아, 네, 사와가지고 네, 이렇게 입고 있고요. 그럼 같이 셋이 저는 질문인데요. 혹시 네. 요새는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한국에서는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싫어하는 스타일이 트렌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 그 제가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기가 어떤 게 어울리는지 알고 좀 그렇게 입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그 멋에 따라간다기보다는 뭔가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자기가 또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을 찾고 그런 스타일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제 세상이 만들어 놓은 멋이 아닐지라도 그 본인 맛의 멋을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트렌드나 개성 이런 거를 따라 가기만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아주, 게 아주 많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인정해요. 좋아하는 트렌드는 뭐 따라가고 뭐 이런 유행에 따라가지 않아서 애초에 저는 아, 요즘은 네. 올드한 거랑 클래식 웨어를 많이 좋아하고 좋아요. 있어요. 좋아요.
Lots of people just wearing pants. Lots of long boots. I've been also seeing a lot of Adidas, the Adidas craze, and it's not just shoes, it's trousers and shirts and t-shirts. And also like sportswear. Yeah. You know? Like chic athletic wear, right? Yeah. I've seen a couple of those Balenciaga like jersey, what do you call them? Football jerseys. Everyone we've interviewed in Hanamdong so far, they're either really into their vintage or they're not really too concerned about trends and such. So it's really nice that it's nice to see that everyone has their own like individual style. 스타일이 아까 전에 봤는데 너무 멋있어서 감사합니다. 잠깐 뭐 입으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상의는 리고엔스 제품이고요. 아, 네. 벨트는 빈티지 웨스턴 벨트고 바지는 발렌시아가 발렌시아가요? 제품이고 신발은 저 이태원에 빈티지 신발 가게 모자는 PLN이라고 해외 브랜드. 오, 좋아요. 아니면 좋아하는 특별한 브랜드가 브랜드? 네. 리고엔스 좋아해요. 아, 저, 네. 좋아요. 리고엔스 좋아. 왜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다른 브랜드에서 대체가 안 될 만한 브랜드라고 생각해서 네. 좋아합니다. 그리고 스타일이 아주 특이한 것 같아서 네. 뭐 무슨 일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스타일리스트랑 모델이랑. 아, 그래서 스타일이 아주 좋으신구나.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네. 저도 모델이에요. 아, 진짜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그 디젤. 아, 네. 레더 자켓이고요. 아, 디젤 혹시 여기 한남동에 있었어요? 아, 여기 산 건 아니고 제가 따로 팔고 있어. 아, 네. 옷을 팔고 옷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우리 셀러? 어, 좋아요. 세컨핸드 셀러여가지고. 네. 제가 팔고 있는 디젤 자켓하고. 네. 일본 브랜드 미아라야스유로 거기 바지하고. 네. 이거는 그 성수에서 헐무트랭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아, 거기 진짜요? 이제 부츠 티셔츠. 아, 어제 갔다 와가지고 내가 성수 갔다 와가지고. 네. 신발은 아디다스. 요새 리셀 한곳 중에서 뭐 좋아하는 브랜드나 특별한 스타일 밴드. 좋아하는 거 있으신가요? 이게 망 딱 특정해서 이제 한 가지 뽑기는 좀 어렵고 그냥. 네. 일본 쪽 디자이너 브랜드. 좋아요. 좋아요. 오늘 빈티지 힐피거 입었어요. 그래서. 셔츠도 힐피거. 아, 이거는 코스 셔츠예요. 아, 네. 부츠 되게 예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발렌시아가 아, 부츠. 아, 진짜요? 이거는 발렌시아가 아니고 아직 산 건데. 어떻게? 트렌드 중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있으신가요? 약간 이런 거, 그 어깨 견장 달린 자켓. 아, 진짜요? 이런 거 거의 안 입거든요. 아, 네. 잘 입는 거 안 좋아해요. 아, 잘 입는 거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많이 입는 거. 아, 많이 입는 거. 그래서 뭐 무슨 트렌드 있으시면 그거 좀 반대. 네, 일부러 약간. 아, 그러니까요. 그 한국에는 사람들이 어떤 트렌드 있으시면 사람들이 아, 무조건 너무, 따로 네. 오잖아요. 네. 너무 심해요. 네. 그래서 빈티지 좀 좋아하시는가봐요. 네, 그래서 세컨핸드 네, 좋아하고. 좋아요.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 뭔가 어떤 거 입을 때도 막 5년, 10년 후에 계속 맞아요. 입어도 되잖아요. 그거 맞아요. 너무 좋죠. 여행을 안 타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여기 봤어요? 그 체인 디테일? 너무 예쁘죠? 이거 약간 YSL 그거 기억나요? 저랑 아, 아, 네. 비슷하네. 오, 어, 부츠 너무 이거도 예뻐요. 같은 데서 사신 거 이거 영국에 샀어요. 아, 네. 이런 부츠 찾고 있거든요. 레스토랑. 아, 아, 영국에 가보세요. 네. 오늘 뭐 입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티셔츠는 그냥 이지갭 협이고 신발은 그냥 호카오네오네고요. 네. 그 가방은 그냥 프레쉬 서비스로 써 있는데 아 이거 진짜 이뻐요. 예. 진짜 이뻐요. 그 여기서 그 목걸이는 그 아울레가시 네 아울레가시 아 네 알아요. 그 위는 그냥 그 퍼스트 아우로 가든 오브 일본 브랜드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오, 안경도 되게 이쁜데. 아 안경도 그냥 종 종국 그 블랜드요. 제가 어, 중국 분이세요? 아, 네, 맞아요. 아, 네.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 아니요, 아니요. 좋아하는 트렌드나 연예인의 스타일이 있으실까요? 아, 스타일은 지금은 그냥 일단 그 카니 웨스트 스타일 좋아하고 그리고
그 요즘에 그 발렌시아가 그 느낌이 상당히 더 좋아요. 네? 한남동에 오늘 오는 이유 무엇일까요? 사실 저도 그 패션과한 그 일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그냥 그 주변에 그냥 인터뷰하고 그리고 그 종구분들에게 그냥 네. 추천 필요한 그 가게 네. 좀 소개해드리고 네. 싶은데요. 오, 네. 재미있는 작업이시네. 네. 오, 화이팅! 오늘 화이팅이에요. 네. Say hi! Had a very successful day. We managed to talk to some really interesting people. Everybody's in such a good mood and we had so much fun, we had so much laughter. But thank you Hanamdong for being as fruitful and as fun as usual. Yeah, thanks for joining us this week and we will see you next week at 9 PM KST time as per usual. And of course, if you have any recommendations about which neighborhoods we should go to next time, leave a little comment below. Okay guys,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 It's a kind of like R&B kind of poppy song about finding yourself. Yeah. So where can you find it? Where can you find it? It's a lost city. You gotta go on a quest. She got way too into it. Sorry. Collect.